안녕하세요. 향이 나는 방송 사랑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보카도 캐리오레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기 과일 나와 있어요. 아보카도예요. 이 아보카도는 못 먹어요. 아직 이 아보카도가 이렇게 변해야 먹을 수 있어요.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제가 이 상태에 살아놓은 지 일주일 된 아보카도고요. 2, 3주 정도 되면 이렇게 쭈글거려요. 이 아보카도 여기에서 아보카도 캐리오일을 추출을 하거든요. 한번 잘라볼까요? 얘가 딴지 얼마 안 되는 이 아보카도 딱딱해서 칼질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아보카도가 숙성이 돼야 진짜 맛있는 상태가 이 상태거든요. 초록색과 오래된 보시면 가지색과 이렇게 반반 섞인 느낌이 들 정도 한 일주일 숙성시킨 아보카도인데요. 어우, 쑥 들어가죠. 아주 부드러워요. 잘라지는 것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잘라져요. 이렇게 돼요. 기름기 보시죠. 완전히 다르죠. 딴지 얼마 안 되는 아보카도고 손에 기름인지 묻습니다. 얘는 안 묻어나요. 얘는 묻어나요. 이렇게 묻어나요. 기름이 이렇게 묻어나요. 자, 근데 오래된 아보카도를 한번 잘라볼까요? 얘는 한 2, 3주 넘은 것 같아요. 숙성이 너무 많이 돼서 너무 수분이 빠져서 쭈글쭈글한 느낌이 들어요. 상했어요. 반점 생겼잖아요. 이러면 이제 썩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 드시는 것보다 가장 좋은 상태가 이 상태예요. 이 상태 드시면 너무 맛있습니다. 얘를 이제 혼자 숟가락이 없을 때는 이렇게 누르면 나와요. 이렇게 버터처럼. 한 천원 버터예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잘 보이시죠? 얘를 짜면은 통째로 얘가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져요. 통째로 다 떨어져요. 여기에는 오일 성분들 때문입니다. 이 과육에서 추출되는 아보카도 캐리오레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이 아보카도의 학명을 페르시아 아메리카나라고 합니다. 특히 이 닉네임이 악어서 향배인데요. 특히 이 남아메리카 쪽이 이제 원산지예요. 그쪽 주변에 이 아보카도가 굉장히 많이 자라나고 지금은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식재료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범비에 좋아가지고 하루에 반 개 정도, 저 같은 경우는 반 개 정도, 아침에 반 개, 저녁에 반 개 먹거든요. 그러면은 식빵입니다. 변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근데 이 추출 방법은 어떻게 추출하냐? 보통 우리가 씨앗에서 추출하잖아요. 이런 씨앗에서. 근데 이 아보카도는 이 씨앗 추출하지 않아요. 이 과육에서 추출해요. 제가 지금 먹은 이 과육에서 압착해가지고 원심불리기에서 돌려지면 이 과육이 가지고 있는 오일과 수분이 분리돼요. 오일은 물뜨고요. 수분은 가라앉아요. 그 오일을 추출을 해내는 것이 아보카도 캐리오일이에요. 어렵지 않으시죠? 보통 씨앗이나 열매 추출된 것들은 볶아서 한 90, 평균 92도에서 98도 정도 사이에 볶아가지고 그래서 내 압착으로 짜내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 참기름 짜듯이 그렇게 짜내요. 짜내는 건데 이 아보카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짜내지 않고 그냥 생으로 짜서 원심불리기통에 돌려서 추출하는 과정이에요. 이 아보카도 오일의 특징은 불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산패가 돼요. 트랜스지방산이 굉장히 빨라져요.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에는 한 6, 70도 정도 열만 가해도 산화가 되거든요. 근데 이 아보카도 오일도 마찬가지로 열을 많이 가하게 되면 산패가 굉장히 빨라서 얘는 그냥 압착으로 짜내서 원심불리기에서 분리해내는 작업을 하는 그렇게 추출된 것이 이 아보카도 캐리오일입니다. 영양성분은 엽록소가 굉장히 많아요. 아, 초록색깔이에요. 초록색이잖아요. 오일도 따라 보면 이게 초록색이 나요. 이것이 초록색이 이렇게 올라오죠. 이렇게. 초록색만 이렇게 오일이 올라와요. 엽록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엽록소가 많은 이 오일의 특징이 이제 항암 효과를 갖고 있죠. 또는 세포를 재생하는 효과가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특히 영양성분으로서는 칼륨도 많고 비타민 A, 뭐 비타민 D 이런 것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오일을 추출했을 때 이 안에 어떤 분자가 제일 많으냐예요.
우리가 이 피부 관리를 할 때 어떤 성분에 의해서 효과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자들이 있어요. 영양 성분들이 있는데 이 분자들 중에 올레산이 한 60%에서 많게는 70%까지 들어있습니다. 또한 팔미트산이 한 15% 정도가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리놀렌산이 한 10%에서 1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굉장히 다양한 오일의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효능은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체지방을 분해할 때, 또 셀라이트를 분해하거나 부종을 제거하거나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또한 이 아보카도 같은 경우는 노화된 피부, 건조한 피부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습에 짱이에요. 보습. 한번 오일을 한번 색깔도 보고 한번 발라도 볼까요? 네. 오일의 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보카도 오일입니다. 자, 색깔이 예, 약간 녹색빛을 띠죠? 자, 녹색빛을 띠고 있습니다. 이 아보카도는 식용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이렇게 마사지 오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보카도는 100% 천 오일이에요. 이 과육에서 짜면, 과육에서 짜면은 한 30% 정도 요 오일이 나와요. 지금 색깔 보이시죠? 시향지 한번 묻혀볼까요? 시향지. 요 색입니다. 굉장히 진해요. 근데 이제 튀김치가 있어요. 이 아보카도 향을 싫어하는 분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아, 개인적으로 저는 아주 많이 좋아합니다. 왜냐면 아보카도를 즐겨 먹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향이 싫어서 바디오일로 바르거나 마사지할 때 가끔 좀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는데, 체지방을 분해할 때 이 아보카도와 조조바와 윗점을 놓고 비만 관리를 해요. 그리고 이 조조바, 아보카도, 윗점 세 가지를 섞었을 때 피부 탄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체지방 분해, 셀룰라이트 분해가 가장 잘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냄새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분들 같은 경우 빼달라고 하는데, 이걸 빼면 그만큼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이 아보카도를 조조바와 똑같은 동일량을 넣었을 때 체지방 분해와 셀룰라이트 분해가 가장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찌꺼기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 정제해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제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약효 성분들이 제거되겠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비정제로 버진 상태에 우리가 마사지용으로 또는 피부 오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건조해서 막 갈라지거나 셀룰라이트가 마치 울퉁불퉁한 곳들은요, 발라서 흡수하는 것도 좋지만 버즈 같은 데 묻혀서 이렇게 패치를 하시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특히 셀룰라이트가 많으면서 막 건조한 경우, 부종이 있는 경우에는 얘를 그냥 패치해서 그 부분에 일시적으로 보습을 주는 것도 상당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오늘 아보카도 알아봤는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자, 아보카도 오일은 얼굴 피부, 바디 피부 다 사용 가능해요. 주의사항이 별로 사실은 없어요. 주의사항은 향을 싫어한다는 거, 아보카도 튀김치를 좋아하지 않을 경우만 좀, 싫어하는 냄새를 굳이 맡으라고 하는 거 힘들겠죠. 그래서 그때만 좀 빼고, 예를 들어서 이 효능에 대해서 알고 살을 빼고 싶은 목적이 있다면 좋아한다고 잠재의식 상태에서 아보카도를 좋아해, 아보카도 냄새 좋아, 아보카도 향 좋아, 이렇게 잠재의식 속에서 체면을 걸어주시면 좋아하게 됩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누르시고 그죠? 네. 댓글도 많이 궁금증 물어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댓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